자, 다음 환자는 사움투입니다. 그래, 예전에는 사울투라고도 막 읽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움투 이런 식으로 명사형이 이제 대표군으로 나와 있군요. 자, 강의를 들으니까 그래, 요것이 원래의 사움투였다고 합니다. 그래, 두 사람이 이제 손으로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음을 나타내는 쿵두가 들어갔다 합니다. 그래서 두가 이제 투로 되고 그다음 이제 손과 관계되는 마디촌이 들어갔다 합니다. 그래, 마디촌 요거. 그래서 이제 결국 지금은 그래 이 글자로 정착되었다고 합니다. 사움투 들어간다면 뭘까요? 그래 투쟁하다 이런 데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움투 다툴쟁 또는 전투를 벌이다. 그래 사움전 사움투에서 전투를 벌이다 또는 뭐 투사다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우는 사람을 투사 뭐 이런 거. 자 그다음에 또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그래 병하고 막 싸울 때 그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런 노력할 때 그때 이제 그래, 투병하다 하겠습니다. 투병. 그래, 아주 힘든 일이 되겠습니다만, 그래. 그래서 이제 병병해서 투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병을 고치려고 적극적으로 질병과 싸움. 그래, 투병.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드러내놓지 않고 이제 서로 적의를 품고 이제 뭐랄까, 그때 이제 서로 다툴 때 그걸 암투를 부리다 하겠습니다. 그래, 의도를 암자 써서 암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적의를 품고 드러나지 않게 다툰다. 그 다음 이제 투지가 대단하다. 사울리는 의지. 투지가 대단하다. 떴지. 예. 그러고 이제 이전 투구가 있겠습니다. 그 진흥리자 써가지고 그래 진흥리. 그 다음에 밭전. 그래 진흙밭에서 사우는 그래 개해서 그래 이전 투구. 그래서 앞에 나오면 이로 바뀌면서 이전 투구. 이거 이제 사진의 뜻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진흙탕에서 싸우는 개라는 뜻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비열하게 다툼을 비유적으로 읽는 말. 그래, 이전투구. 자, 그러면은 사움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